오, 오, 무릎 구부림 설명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뒤가 조금 이렇게 허전하죠? 스튜디오를 이사를 하고 처음으로 리뷰 영상을 찍습니다. 아직 뭐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께 또 리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간이 세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스튜디오 이사하고 첫 피규어 리뷰이기 때문에 조금 또 특별한 녀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핫토이 무비 마스터피스 시리즈의 500번째 모델이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토니 스타크의 수트, 7번째 수트 아이언맨 마크 7 되겠습니다. 짜잔! 박스만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녀석입니다. 너무 핫하고 우리 피규어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요.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받아보지 않았을까라는 나름의 그런 부심을 좀 가져봅니다. 스페셜 에디션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박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메탈 레드라고 해야 될까요? 멋있는 빨간색. 아이언맨 마크7은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MMS500이라고 써 있습니다. VMS 써 있는 거는 비디오 게임 마스터피스 시리즈고 이렇게 MMS는 무비 마스터피스 시리즈고 거기에 500번째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달라요.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피규어를 보면 반을 뚝 잘라서 위로 쏙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위아래가 분류되는 느낌이었다면 이 녀석은 일체형이고 사전처럼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녀석입니다. 어벤져스라고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멋있는 문양이 스티로폼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뒤에도 어벤져스 아이언맨 마크 7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박스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오오오. 보통 스티로폼이 회색의 스티로폼이었다면 이 녀석은 약간 검은색 느낌, 아주 진한 회색의 느낌의 이런 스티로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이런 느낌은 기존의 아이언맨 다이캐스트와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 오, 이렇게 이것도 뻑뻑한 것 같아. 오! 오호! 잠시만요, 이게 광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네요. 광이 안 나요. 오,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마크7입니다. 굉장히 육중하고요. 육중한 형님 잘 계시죠? 마크6에서 7으로 넘어가면서 치타우리 종족과 싸우기 위한 무기 파츠들이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뭔가 묵직한 느낌인데 원래 그랬었나? 영화에서. 마크2의 그런 찬란한 유광 아니면은 마크50의 엄청난 반짝임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약간 광이 조금 아이언맨 치고는 많지 않고 아, 요 녀석 보니까 갑자기 하나 가져와 볼 게 있어요. 좀 약간 네, 이렇게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아, 이 녀석, 이 녀석. 이게 마크9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아, 다르네. 색깔이 확실히 얘가 가볍네. 플라스틱 조형이거든요, 이 녀석은. 이 플라스틱 조형이랑 비슷한 뭔가의 그런 외형을 띠고 있습니다. 멋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금속 차가운 뭔가 니스칠을 했던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녀석은 조금 어두운 무광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스티로폼들도 빼고 제대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아라라라. 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파츠가. 우와, 이거 뭐야? 도로판인데 이 도로판에 총알 자국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총알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파편들, 탄피들이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아우, 벌써 까집니다. 눕혀놓으라고요? 싫어요. 내가 순발력으로 넘어지면 잡을 수 있지. 얘는 약간 여기가 엉덩이 이렇게 받친 것까지 되어 있네요. 스탠드가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게. 오, 바닥을 잘 디뎌야겠어요. 여기 잘못하면 얘네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탄피들. 주먹진 손이 이렇게 한 쌍이 있죠. 전지가동 손 한 쌍이 있고요. 리펄서를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손 한 쌍 미사일이 나오는 이런 느낌까지. 요거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움직이진 않네요. 약간 빔을 바로 꽂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아, 헤드가 하나가 더 늘었는데 와, 멋있습니다. 토니 스타크의 젊은 시절에 데미지 입었던 아, 이런 부분들을 누워서 죽은 줄 알았다가 깨어날 때 그때 이런 부분들 처음에 프로토타입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략이 돼 있었는데 최종 버전에서는 이렇게 다 살려줬습니다.
오, 이거 훨씬 안정적이다, 여기.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데미지 마스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와, 어디 뭐 탔나에 탔어. 어디 굉장히 그은 듯한 느낌의 마스크를 또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스페셜 에디션의 일반 버전과 다른 점은 요 녀석이 들어있습니다. 뚜두두두두두 마크7이 스타크 타워에서 처음에는 비행기 형태로 나와서 토니 스타크의 팔목과 연결된 그 팔찌에서 우와 해가지고 샥 입히잖아요. 변형 전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나타내준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줬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은 이거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스페셜 에디션이 훨씬 비싸죠? 웬만하면 그냥 일반 버전 가셔도 됩니다. 이제 대망의 파츠들을 하나씩 다 열어볼 텐데 이 녀석은 세 개 버전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나왔을 때 요 녀석 버전, 두 번째 망가지고 부서졌을 때 버전, 그리고 세 번째는 비행기 모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미지 파츠부터 한번 껴서 전투의 흔적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네. 설명서 아이언맨 3가 쿼터로도 나오잖아요. 행복합니다. 아, 관절 가동도 안 봤습니다. 와, 어이짜 이렇게 엄청 많이 움직여지고 연장도 이만큼씩 됩니다. 그리고 허리 자체도 한 뭐가 빠져가지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일단 2단 이렇게 움직여지고 허리도 와, 허리 트위스트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다시 원상복귀. 드라마 카메오 촬영할 때 이 액션 씬을 하다가 손가락 부상 입어가지고 뒷부분도 굉장히 멋있고 이런 야, 멋있다 했는데 이게 그냥 빠지면 어떡하냐? 당연히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다리도 이렇게 하나 움직여서 바깥쪽으로도 이 정도 나가고요. 무릎 구부림은 오, 무릎 구부림도 오, 무릎 구부림도 여기가 좀 약하네요. 여기 잡 건드리면 요 옆구리 쪽에 요 부분이 조금 빠집니다. 굉장한 가동률을 자랑합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뒤에도 오, 날렵한 동작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이 녀석도 앉을 수 있나? 땅치기가 되나? 가동률은 굉장하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돌시 플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와,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지고 플란타 플렉션도 잘 됩니다. 물리수사들 빵빵 터진다. 이거 약한데, 이거 그냥 빠지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데미지 파츠를 한번 바꿔 껴보겠습니다. 일단은 머리부터 데미지 파츠로 바꿔 껴야 되겠죠? 네, 라이언. 목까지 같이 빼가지고. 저는 이제 잘 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과감해지더라고요. 그냥 위로 빼려고 하면 좀 힘들고 살짝 잡고 앞으로 빼면은 조금 더 쉽게 빠져요. 전문가 같아. 얼굴만 바꿔 꼈을 뿐인데도 뭔가 전투의 흔적이 많은 마스크를 열어보면 와, 사람 그냥 사람. 이런 부분들 요 살짝 찢어진 느낌, 그다음에 이마에 이런 느낌. 빼는 김에 앞가슴도 한번 빼는 거 한번 볼까요? 앞가슴은 안 빠지나? 전문가 같아. 방금 전문가라 그랬는데 그만 하자마자 이게 빠지거든요. 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아이언맨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쪽에도 느낌이 이 어깨 장갑은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살짝 열어주면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여기가 L이라고 써 있으니까 왼쪽에 꽂아주고요. 데미지 파츠를 어깨 장갑을 넣어줍니다. 벌써 위에가 많이 좀 상한 느낌이 좀 있죠? 약간 이걸로 바꿔 껴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이제 비행기 모드로 바꿀 때 쓰는 것 같고 이거를 여기에 껴주면 오, 이게 끝인가? 아, 이거를 또 뺄 수가 있군요. 이거를 빼서 데미지 파츠가 여기부터 있었군요. 아닌가요? 잠시만요. 전문가 같아. 야, 다 빼놨어. 헷갈린다. 이걸로 바꿔야 되겠네. 이게 데미지인데.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데미지인가? 이 정도가? 갈아 끼울 수 있는 거는 다 갈아 끼운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아쉽네요. 팔이나 이런 데도 조금 더 파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데 날개 열리는 기믹은 또 멋있네요. 약간 이런... 이렇게 살짝 뒤를 열어주고 열어준 상태에서 이 파츠를 끼워주면 제가 그냥 막 굳는 것 같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감으로 그냥 이게 좀 막 센 느낌이 없네요. 꽉
제가 오늘 손이 좀 안 있는 날인지 아니면 얘가 조금 뭔가 뻑뻑한 느낌이 덜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 고개를 들어주네요. 이렇게 날아가면서 터뜨렸던 요 장면도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는 고정, 요거는 움직여집니다. 뒤에 진짜 멋있죠? 요런 느낌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도 한번 껴볼까요? 이렇게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팔이 있거든요? 위아래로 꽂아주는 느낌이군요. 그러면 얘도 뭔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긴데. 나 왜 이렇게 과감해졌지? 오, 빠지는 거 맞아? 야, 이게 맞냐고. 오! 오!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겁니다. 이 팔이 얄쌍한 팔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얘를 꽂아주면 되고요. 아래쪽도 열린 느낌. 요게 이제 보시면은 열리고 닫히고를 표현을 해줬어요. 열려있으니까 열린 녀석을 이렇게 안으로 꽂아주면 되고요. 미사일 나가는 그 녀석까지 한번 같이 껴볼게요. 오, 멋있어. 많이 다쳤어. 자, 그럼 이제 어셈블링 슈트 포드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다는 거 알았으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빼고요. 아, 요런 부분은 렌즈가 그냥 툭툭 빠지 딱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냥 흐르거든요. 이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팔, 머리, 다리를 빼주는 것 같아요. 그냥 빠지면 빠질까요? 오우 빠집니다. 이것도 뺀다고 이것까지 쭉 잡아 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고정을 해놓고 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팔을 오우 이런 식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자, 팔을 뺐으면 다리도 빼는데요. 야, 얘는 너무 헐렁하다. 나 얘 몇 번 빼지는지 모르겠네. 오우. 오, 다리도 비교적 좀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마크 50처럼 여기도 비닐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숏다리 있어요, 숏다리. 짧은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걸 여기에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딱! 요렇게 들어가요. 다리가 굉장히 짧아졌죠? 하하! 허리 연장된 것까지 집어넣고요. 요 녀석이 요렇게 열리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덮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요 녀석을 요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볼관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머리통 넣는 거에 요거를 그냥 갖다 꽂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데미지 파츠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이니까 요게 낫겠죠? 렌즈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요 양쪽 여기가 두 개가 자석이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딱 붙습니다. 탁! 이걸 먼저 하면 안 됐나? 모든 게 순서란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멍 두 개 있죠? 이 구멍 두 개에다가 이 녀석을 꽂아야 되네요, 먼저. 요거를 여기에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게 이런 느낌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 녀석을 내려서 팔 관절 쪽을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녀석을 이대로 꽂아줍니다. 딱! 요거를 요걸로 바꿔 꼈고요. 요거를 빼라고 잘 빠지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날개를 빼서 날개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날개가 완성이 됐고 스커트를 아래쪽을 열어주고 위쪽도 이런 식으로 열어준 상태에서 얘를 당겨주면 이 안쪽이 열려요. 와, 플레어도 열리나? 와, 이거 플레어도 열리네. 오랜만에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미리 하지 않았던 요 녀석들을 이제 닫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열려있죠? 이 부분을 얘로 닫아줍니다. 그리고 요 날개도 두 개를 이렇게 빠지게 돼 있네요. 요 날개를 뺄 수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빼서 요 녀석도 뒤에도 날개로 옆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뭔가 그럴싸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됐나 싶은데 뭐가 또 남았어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안 가려졌다고 파츠가 하나 들었어요. 얘로 가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게만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 여기 언제 빠졌대? 얘가 빠졌는데요? 언제 빠졌지? 내가 놓지 않았나? 와, 멋있다. 이렇게 꽂아서 가면 여기를 이렇게 라인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 펼쳐진 거고 요거는 꽂아서 이렇게 라인을 맞출 수가 있고 제가 방금 이거를 여기 뭐 꽂지 않았나요? 양쪽에 두 개를? 거짓말처럼 뭐가 빠져있네. 뭐야, 나 방금 여기 뭐 꽂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웃기네요. 제가 여기 아래 꽂았어요. 여기 꽂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가리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여기를 가리고 있어요. 쓸데없는 부분을 가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와, 제법 그럴싸한 비행 모드.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걸 이렇게 눕혀요. 오, 여기에 이제 빔을 꽂아주면 뚜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내려갈 때 약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요거는 일단은 기본 두 대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로 하나, 그다음에 데미지 파츠 하나.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따가 라이트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은 제가 토니 스타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 헐렁합니다. 이게 헐렁하네요. 이 마크7에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은데 한 가지 단점은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헐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 좀 어떻게 그럴싸한가요? 거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와 멋있죠? 아이언맨이지만 이렇게 변신까지 가능한 아주 신박한 녀석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존의 아이언맨과는 또 다른 아이언맨 마크7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다양한 피규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 녀석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이 녀석은 건전지가 어디 되어 있느냐 이 아래쪽을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건전지에 온, 오프 기능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열어서 건전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잘 들어오네요. 이 녀석은 보통 아이언맨의 건전지 넣는 위치에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라이트 확인 불 들어오고요. 팔쪽도 있는데 제대로 안 하면 잘 부러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팔뚝 건전지는 조금 더 작은 게 들어가네요. 구분을 잘 해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불을 켰을 때 라이트에 들어옵니다. 이런 게 단점이 라이트를 켜려면 또 저거를 벗겨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 검수는 항상 하는 편이고요. 건전지도 따로 빼놓진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등 쪽에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고요. 가슴에 불이 들어옵니다. 마크6나 이런 부분들은 이 파란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가슴에만 불이 들어옵니다.